마스터. 자, 아파트 욕실 모델링. 사이즈 2400에 1500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자, 이건 샤워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피트, 덕터가 있고, 파이프 덕터. 자, 세면기, 양변기. 바닥은 200각. 벽체는 300에, 400에 250각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반은 1550. 샤워 공간은 800에 800. 자, 천정고는 2100. 자, 바닥은 진해색. 벽체도, 진해색 유광 타일 붙일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타원형 그 조명 거울, 삼색 조명 거울에다가 2단 RGB 2단 분리장 넣고, 여기는 그 이누스 680에 702. 자, 액세서리 이렇게 해서 욕실을, 천정은 SMC 돈판 올릴 거고, 여기도 에바 5000 넣을 거고, 여기는 KB 5000번 샤워기, 에바라기 샤워기 넣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욕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쪽에 물이 약간 고여요. 저쪽에 거기 나중에 압착으로 좀 다듬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자, 여기보다 저기가 약간 낮아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욕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안방 욕실 모델링. 자, 2400에 1450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청고는 2130. 자, 이누스 702에다가 680, 그리고 저 삼색 그 거울, 조명 거울, 2단 분리형 대원 거고요. 저는 KB5000 슬라이드, 뭐죠? 그 샤워기 선반에 100원 300, 600가 진해색 유광 타일, 바닥은 300 진해색 논슬립 타일.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일단은 변기에서 변기가 최대 이쪽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이 장까지 이쪽으로 붙으면은 이쪽이 너무 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옮겼고요. 자, 세면기 N680. 자, 여기는 삼색 거울. 이렇게 누르면 여기 상시 전원이고요.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꺼지고, 주광색, 전구색, 요거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색깔이 바뀌고요. 평도음에 여기는 샤워기 KB5000번. 자, 샤워기는 800에 800 정도 돼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이렇게 됐고, 여기는 팬모아. 자, 천 이렇게 했고, 천장 좀 올렸고요. 요거는 이제 에바 EB5000번 액세서리.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